MBC TV 예술 무대에서 다시 한번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의회가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4년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몽골 출장과 관련해 또 한 번 오물투척 항의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재개되면서 농촌 인력난에 숨통은 트였지만 농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왜 그런지 실험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오늘 마지막 임시회를 끝내고 4년 의정활동의 성과도 자평했는데요. 정작 한편에서는 몽골 출장과 관련한 또 한 번의 오물투척 항의가 벌어지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빗바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11대 충북도의회가 400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400건이 넘는 조례를 발의하고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며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로나19 위기 속에 협치하는 의회상도 정립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박문희 의장은 소통과 공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성과 한편으로 불명예도 남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4명의 도의원이 중도 사퇴 또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임기 말 몽골 출장은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유종의 미를 반감시켰습니다. 외유성이라고 비판한 시민단체를 향해 박문희 의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도의회 앞에서는 또 한 번의 오물투척 항의가 벌어졌습니다. 도민들 앞에 도세를 이렇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못할 망정. 와가지고 어떻게 나르고 바란다고 하세요. 얼마든지 즐겁게 받겠습니다. 이 밖에 충북형 유딜 사업 등 굵직한 사업 예산 통과 시 이종지사의 거수기라는 비판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12대 도의회는 다음 달 1일 개원합니다. 공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은 당 지사를 얼마나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의 숙제도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고스란히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도의원 당선인 35명이 오는 24일 의회 사무처와 상견례를 갖고 의장단 구성에 나섭니다. 28석으로 원내 제1당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24일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다음 주에 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재선인 이옥규, 오영탁 의원과 임병훈, 이양섭 당선인, 초선이지만 청주시 의장 출신인 황영호 당선인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7석에 그쳐 소수가 된 가운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농촌의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올해는 그나마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급이 재개돼 숨통이 트였지만 농민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지혜 기자입니다. 수확철에 돌입한 수박하우스. 한 통당 14kg에 달하는 수박을 수레에 나르는 사람들은 캄보디아에서 온 농부들입니다. 최근 계절 근로자로 입국해 숙식은 물론 월 200만 원가량을 받으며 3개월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죠. 수박 일하는 건 바로바로 그때 상황 따라 바로바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곤란하죠. 음성 지역의 계절 근로자와 다문화 여성, 친인척 등으로 입국한 인력은 충북에서 가장 많은 250명가량으로 복숭아와 시설 채소 등 각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특히 대부분 실제 농민들인 만큼 농가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의 선진 농업을 배워가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월급을 주며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는 제한적입니다. 하루씩 인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영세 소농들은
여전히 수수료를 주며 인력 소개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봉지 뛰기야 하나 씌우는데 60원씩이랍니다. 60원씩이라면 그냥 반들이 많이 씌우는 분들은 5천장, 7천장 씌운답니다. 보통 하루에 25만, 30만 원인데 이런 품값으로 농민들이 도저히 지탱하기 힘들지 않나. 특히 복숭아와 수박, 포도 등 손이 많이 가는 과수품목이 많은 음성과 영동구는 농림부가 지정한 충북의 인력 중점 관리 지역일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농촌 인력 소개소도 저희가 설치를 해서 내년에는 뭐 국내 그 어떤 근로자까지 해서 좀 많은 인원들이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차등화 등 규제 완화를 농업에도 적용하자는 요구가 현장에선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예로다가 좀 국내 인력하고 좀 차등 지급을 해서 좀 부담이 좀 덜 가게 농민들한테 그래서 계절 근로자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시면은 저희 농업인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할 사람 구해오겠다는 공약을 내건 후보에 투표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력 확보가 각 지자체의 경쟁력이 된 현실. 공공 차원의 상시 인력 공급 체계와 이를 전담할 조직 확보 또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충북교육청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늘 경찰에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40대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6일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15살 여중생과 성매매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전동킥보드에 왜 자꾸 불이 나는지 실험해 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연기가 나는 아파트 창밖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불길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매달려 있다. 이웃 주민들이 1층에서 이불을 펼쳐 받아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불은 현관에서 충전하던 전동킥보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는데 방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의 배터리 과열이 원인이었습니다. 국내 전동킥보드 화재는 최근 5년간 97건, 지난 2017년엔 불과 4건이었다가 지난해엔 3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과충전 실험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2배 전압을 가하자 충전 15분도 안 돼 배터리 2개가 잇따라 폭발합니다. 1차로 과충전을 막는 보호장치와 이게 고장나더라도 높은 압력을 차단하는 별도의 전류 차단 장치가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전동킥보드 안에는 이런 리튬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가 배터리일수록 내부의 보호회로나 전류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전동킥보드 구매 사이트에선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배터리 안 장치까지 소비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안전장치가 있다 해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고온에 노출되거나 킥보드에 초과 탑승하는 등 배터리에 과도하게 열을 가한 상황을 가정한 경우 표면 온도가 200도를 넘기며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가열된 배터리에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그대로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킥보드엔 이런 리튬 배터리가 수십 개씩 모인 팩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만큼 주변 배터리까지 연쇄적으로 폭발해 불길이 확산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경과연수가 지나거나 그리고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계속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해서 그 보호회로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그런 과충전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가 있거든요. 또 규격에 맞는 충전기를 이용하고 킥보드 충전 도중 자리를 비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영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정화조 청소비용 부당 청구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양구는 지난 4월 한 단독주택의 정화조를 청소하고 규정보다 2배 넘는 요금을 받은 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업체 측이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양구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추가 피해 여부와 대행업체 교체,
직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이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한국노총 충북본부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김영환 당선인은 충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가 되기 위해 노조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노조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당선인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인원 괴산군수 당선인이 관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수직 인수위원회는 괴산을 포함해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관사가 운영되고 있다며 송인원 당선인은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한다고 밝혔습니다. 괴산읍에 있는 84제곱미터 규모의 관사는 군민 의견을 수렴해 직장 경기부 숙소로 쓰거나 매각할 예정입니다. 올해 괴산과 제천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조직위는 엑스포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지역 음식점과 카페, 숙박시설 등을 모집합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는 다음 달 8일까지 인쇄물과 온라인 채널, 스크린 등을 통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협찬사를 모집합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9월 30일부터 17일 동안,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는 8월 11일부터 엿새 동안 열립니다.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파업 중 공장 출입을 막은 청주공장 화물차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청주공장 화물차주들도 일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는 파업 기간 중 노조원들이 대체 운송 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14일에 끝났지만 하이트진로 청주와 이천 공장에서는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접수된 놀이터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해 평균 1,300여 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5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뒤를 이었고, 만 7살에서 14살의 학령기 어린이가 가장 많이 다쳤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